네 방에도! 어 그럼 아, 내 컴퓨터를 안 껐어! 우리야 너 이런 취향이었니? 하나 둘 셋 야! 아침인데 나 혼자 먹으니까 맛도 없네. 아휴 그냥 출근이나 해야겠다. 아 여보! 여보! 여보 나 이제 출근할게. 어? 아휴 우리 와이프가 뭘 하고 있나 보네. 리아야 학교 가야지 아빠랑 같이. 리아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. 아 오늘은 그냥 혼자 회사 가야겠다. 같은 한 집에 함께 사는 가족들이라도 각자에게는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. 우린 같이 살기 위해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. 학교 가야지. 아유 리아야 학교 잘가. 엄마는 마트 갔다 올게. 학교 가기 싫어. 학교 가야지. 이 지팡이를 어디다 써보지? 새로 만든 건데 썩을 데가 없네. 너무 추워. 아저씨들 왜 여기 계세요? 보면 몰라. 집도 없고 가난뱅이들이라 공터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 거지.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. 그러면 이 지팡이로 아저씨들을 제가 아는 집에서 살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? 우리들한테 집이 생긴다고? 그래요. 마침 지팡이 효능을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일단 아저씨들 따라오세요. 좋아. 다들 일어나. 다들 정신 차려. 그럼 죽어. 죽는다고 그렇게 오래되면 일어나. 따라오세요. 자 이쪽이요. 이쪽 일로 오세요. 뭐야? 우와 집 진짜 좋다. 제가 여기에 살 수 있도록 제가 도구를 이용해서 아저씨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. 오. 여기 누가 사는 데인데 어떻게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거야?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. 저만 믿으세요. 그러면 아저씨들 잠깐만 기다리세요. 자 그러면 내가 만든 도구로 자 으쌰 자 다시 자, 이렇게 들어서 자 치우고 야 으쌰 으쌰 이렇게 다 치워가지고 아저씨들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저씨들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. 역시 나는 천재 과학자라니까. 오짜. 아이고 이 힘드네. 잘 안 나와 아주 그냥. 자 나와 다 나와 다 나와. 오짜. 다 치워버려. 자, 들어가지고. 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. 아 2층도 해볼까? 2층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으쌰 으쌰 아이고 큰 거는 잘 안 나오네.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이 방은 필살기로 다 해줘야겠다. 자 한 번 더 자 아 마지막으로 와! 좋아 이 정도면 된 것 같구만. 자 그러면 아저씨들 못 들어오라 해야겠다. 아저씨들 보금자리가 완성됐어요. 들어가시면 돼요.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살면 되는 거야? 그래요 이제 여기서 마음껏 편하게 사세요. 철씨 김씨 잉씨 수씨 빨리 들어가자고. 우리 집이야! 우리 집이냐! 역시 난 최고의 과학자에다가 너무 착해서 탈이야. 그러면 나도 마저 연구하러 가야겠다.
따봉 구독하기 부탁해요. 아유 장 다 보고 왔다. 아유 뻐근해. 냉장고에 오늘 본 장짐을 넣어놓고 아,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돼지볶음 해먹어야겠다. 아, 아, 그동안 TV나 볼까? 어디 보자 뭐가 하나. 어? 오! 니꺼 니꺼 니! 니꺼 니꺼 니! 아 이거 TV에서 이런 걸 하다니. 아 이거 또 내가 주체를 못하게 생겼잖아. 집에 아무도 없는 거 맞겠지? 여보! 안돼! 어 없어 나만의 취미를 지키러 가볼까? 아무도 모르는 나의 시크릿. 바둑 채널 보고 있었는데 저런 걸 들고 있어. 집에 정말 아무도 없는 거 맞겠지? 내가 이런 취미를 가졌다는 걸 가족들이 알게 되면 끔찍해. 리아가 뭐라고 할지 뻔할 것 같아. 아 그래서 그건 어디 갔지? 여긴 없고 여기 옷장 안에 있나? 여기 있다. 좋았어 이거야. 마지막으로 여보 안돼. 없어 안 보고 올려? 니콘 니콘 니 니콘 니콘 니. 어디서 썩은 냄새가 나고 뭔가 토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응? 다시 한번 니꺼 니꺼 뭐야? 이거 뭐야? 파란이 왜 이렇게 더러워? 학교 다녀왔습니다. 좋았어. 이제 문세기 잠그고 이제 확인했고 좋았어. 이제 나의 비밀 취미를 좀 즐겨볼게. 오늘 하루 말이야.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? 아 오늘 퇴근했다. 아 여보 나 다녀왔어? 어? 여보? 리아야? 아이, 둘 다 TV 보다가 지쳐서 잠들었나 보네. 그러면은 나는 슬쩍 우리 가족들도 모르고 내 주위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 취미를 나의 개인 사생활을 오늘 살짝 즐겨볼까? 아 이건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 가지고 노는 건데 살짝 얼굴만 보고 넣어놔야겠다. 내 집 것장 잘 있었냐는? 머리를 비슷한 무슨 소리지? 리아야 리아야 앉아 리아 안 자고 있어? 아 리아 화장실 급했구나. 들어가서 자. 들키는 줄 알았네. 내 집 것장 얼굴만 살짝 보겠다는. 내 집 것장
그 다크 노른이 저런 망측한 짓을 더럽게 생겨가지고 정말요. 뭐야? 누가 말했던 것 같은데 환청인가? 아, 하여튼 내 집 끝장이 넣어주겠다는. 나중에 또 보자. 여보 내려와서 밥 먹어. 아 여보 일어났어. 아 야 TV 보다가 잠들어가지고. 아 리아랑 아까 곤이 자고 있길래 안 깨웠지. 아 저녁 먹어야지. 오늘 회사 너무 힘들었거든. 그래요. 아야 리아야 오늘 학교는 어때? 오늘 학교 재미없었어. 그래 재미없어 보인다. 아이고 먹어볼까 나? 엄마 아까 전에 아빠가 화장실에서 웬 이상한 인형 들고 있던데? 어? 아니야 여보 그런 게 어딨어. 내가 잘못 본 거야. 리아가 졸려서. 그래? 아 여보 너 오늘 별일 없었어? 그게 실은 있잖아 여보. 내가 안방에서 그냥 좀 중요한 일을 좀 하고 있었어. 중요한 일. 중요한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유 누가 자꾸 토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아니 환청을 들어? 아유 그런가 봐. 나 뭔가 건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여보? 나 환청을 자꾸 들어. 아까부터 막 나보고 못생긴 아줌마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니까. 진짜 못생겼네. 뭐야? 여보도 방금 들었어? 그러니까 방금도 나만 들은 게 아니란 말이야? 아니 나도 아까 퇴근하고 오는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나보고 더럽게 생겼대. 아니 나 그 환청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거였어? 나도 아까 전에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침팬지들이 우우우 하던데. 침팬지들이 있었다고? 이거 우리 집에 이거 귀신 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유 귀신이다! 여보 봤어? 뭐야 너? 눈치가 있었어! 잠깐만 뭐야 이거 별로 뭐야? 안녕하세요. 철씨, 박씨, 이수씨 다 나와 들켰어. 뭐가 막았어 이제? 뭐가? 들켰어? 그래. 들켜버렸어. 참. 여기 나와 철씨. 나와 들켜버렸다. 아니 민씨는 요즘에 안 보이더만 여기 있었구만. 다 나와 다 나와. 여보. 여기 있었구만. 아니 뭐야? 여보 여기. 벽속에 사람들이 있어. 벽속에 사람들이. 박씨 얼굴이 폈네. 다 나와 얘 어디 갔어? 뭐야? 야 네 방에도. 그럼. 내 컴퓨터를 안 껐어. 리아 너 이런 취향이었니? 여보. 잠깐만. 그럼 내가 아까 했던 중요한 그 애도 이 사람들이 따봤단 말이야? 역겨운 집안이야 이 집안. 빨리 나가야겠어. 빨리 갑시다. 확실히 나오더라고. 야 우리 사생활을 지켜줘. 소문내면 안 돼. 소문내면 안 된다고. 내가 다 소문낼 거야 아주. 너도 그런 취향이었냐? 오늘부터 배프다. 안녕하세요. 지갑이 너 왜 왔어? 우리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벽 속에 껴서 살고 있어. 이거 봐봐. 사실 이분들은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. 제가 사실 도구를 이용해서 아저씨 집에 빈틈을 만들었죠. 바로 이렇게. 일어나라. 안 되는데? 기다려보세요. 벽돌을 이렇게 뽑아내서 아저씨들을 넣어드린 거예요. 이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우리 집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는 거야? 부셔봐야겠어.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. 안 돼 여보. 우리 사생활은 없어. 끝났다고. 우리 망했어. 우리 망했어. 내 미미장이 나의 내 집 곱창이 실켜버렸다고. 내 집 곱창.